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월 24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.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길게는 20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. 주말 오후 비공개로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세금,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피해자분들께서 대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 주택을 사들여 비교적 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떠안는 방식의 공공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기 피해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을 경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 역시 필요한 반면 LH는 이미 추진 중인 임대 사업에 포함하면 된다는 겁니다.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주자라고 하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겁니다. 국토부는 LH가 사들일 피해주택 기준 등을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. 국민의힘은 논의한 안을 토대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해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